블랙박스 영상이 밤에 찍은 거는 엄청 어두운 게 많습니다. 그거는 둘 중에 하나죠. 블랙박스 자체가 렌즈가 어둡거나 아니면 썬팅이 돼 있거나. 지금 이 영상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 영상이 밝기가 평소에 보시던 거랑 많이 밝죠? 네, 이 정도. 눈에 보이는 거 비슷해 보입니다. 이 정도면. 네, 이 정도. 아이쿠, 이렇게 튀어나오면 이거 피할 수 있나요? 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갑자기 오토바이가, 예, 이렇게 치고 나오면 방법이 없죠. 오토바이 깜빡이도 안 켜고 다시 한번 앞에 오토바이 가다가 깜빡이 없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면은 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아, 이걸 갖다 70대 30이라고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말. 당연히 100대 0이죠.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 1297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건데요. 다만 제가 이게 썬팅이 안 돼 있답니다. 썬팅이 안 돼 있으면 저 정도 보여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거는요. 한번 보시죠. 지금 요 영상은 요거는 눈에, 운전자 눈에다 요다가 이렇게 스마트폰 놓고서요. 스마트폰으로 운전자 눈에 보이는 거랑 같은 정도로요. 같은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운전자 눈에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찍은 겁니다. 이렇게. 네. 운전하는 분 옆에 다른 분이 이렇게 좀 대서 찍은 거예요. 이렇게 운전자 눈에 보이는 거랑 같게. 그랬을 때 보이는 거는 스마트폰. 요새 스마트폰이요. 진짜 밝게 찍힙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오히려 더 밝게 찍히는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정도면 밤에, 컴컴한 밤에, 눈에 보이는 것도 오히려 가로등이 있지만은 상당히 밝게 찍히죠. 네, 스마트폰이 보정을 해줍니다. 그, 여기서 가면서 한번 보시죠. 어떤 상황인지. 쭉 갑니다. 쭉 가다가, 블랙박스는 여기 있네요. 블랙박스는 여기서 여기인데, 운전자는 뒤쪽에 있고요. 여기서, 자, 좌회전합니다. 좌회전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뭘까요? 예. 여기 사고 났습니다. 어떤 사고 났을까요? 사고 난 거, 지난번에 보신 거예요. 어떤 사고냐면은, 바로 이 사고였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블랙박스, 그 스마트폰을 찍은 거랑 이 블랙박스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게 더 밝게 보여요. 왜 이럴까요? 운전자 눈에 보이는 것도 더 밝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보다 더 많이 밝게 보이는데, 바로 요겁니다. 요. 지금 여기. 사람. 사람 누워있는, 요거. 요 사람 누워있는 게요, 요게. 블랙박스가 더 앞에 있습니다. 운전자 눈보다. 그래서 보이는 거죠, 저게. 운전자 눈에 저게 안 보여요. 커브길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죠, 운전자에게. 저걸 피하라면은 커브길에서는 내려서 확인하지 않으면 저건 안 보이죠. 그런데 법원의 판사들은 아직도 운전자가 좌회전할 때는 왼쪽에 뭐가 있는지 더 살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럼 일부러 고개를 빼갖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참 현실과 좀 동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저는 저런 상황에서 운전자가 저거 어떻게 피하겠느냐. 저는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어야 된다. 왜 저기 누워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밝기입니다. 이 밝기가 평소보다 훨씬 밝죠. 스마트폰으로 찍은 이걸로 촬영한 것보다도 오히려 더 밝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이게 나이트 비전일 것 같아요. 밤에도 보이는 거. 밤에 어두운 것을 보정해줘갖고 더 밝게 보이는 거. 실제보다 더 밝게 보이는 거. 실제보다 엄청 더 밝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요건데요. 영상 한번 보시죠. 사고 영상이요. 고속도로예요. 엄청 밝죠? 이렇게 가다가 사고 납니다.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나이트 비전, 아마 나이트 비전이에요. 고속도로에 이렇게만 이렇게 멀리 안 보여요. 갑니다. 블록차가 가는데요. 뒤에 차가 바짝 쫓아와요. 아이고, 뭐야? 이거 뭐야? 뭘 밟았어? 네. 네, 휴게소 가서 그 차랑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뒤에 차 쫓아오죠? 쫓아와서 뒤차랑, 예. 이렇게 해서 뒤차랑 서로 해서 뭘 밟았을까요? 다시 한번 보시죠. 요거, 이게 뭔가요? 요거요. 블록차가 한 100km로 가다가
뒤에 차가 바짝 따라오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좀 빼줘야 되겠다. 빼서 2차로 저로 비켜주든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몇 키 전에 빼주느라고 앞으로 가는 순간, 앞으로 쭉 빼주려고 하는 순간, 뭘 밟았어요? 그럼 뒤로 튕겼어요. 다시. 자, 여기서 밟고, 그 다음에 뒤로, 뒤에서 부딪히는 게 나옵니다. 보시죠. 밟았고, 네, 다시 한 번. 요 속도 111 나오죠? 111이라고? 111? 네. 근데 이 111이요, 이게 실제보다는 한 6km 정도 더 높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05였대요. 뒤에 차가 바짝 붙으니까 내가 좀 빼주려고 하는 순간 뭐가 보여서 브레이크 잡았지만 이미 내가 밟았고, 그게 뒤로 튕겼을까요? 그게 뒤로 튕긴 게 아니라 뒤차가 오면서 때리는 겁니다. 내가 밟고 그거 살짝 뜨는 거예요. 살짝 뜨는 뒤차가 빵! 그러면서 뒤차가 나보고 100% 책임지라는 거예요. 블록체 책임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블록체 운전자라면 저기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조그맣게 떨어져 있는 거. 저게 보일까요? 밤에. 그리고 이건 나이트 버전이에요. 나이트 비전. 비전. BVISION. 밤에도 잘, 눈에 보이는 거 더 밝게 보입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거. 이거 보이나요? 어스름하게 요거. 저게 지금 저기서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요 트럭이 한 18m 안 되겠죠? 아, 이거 저 트레일러가 아니네요. 그러면 한 12m 될까요? 요 공간에서 불과 20m 앞에 뭐가 있는 게 보이면은 저 피할 수 있나요? 보이는 순간 브레이크 잡으면서 코앞에서 브레이크 잡잖아요. 저거 미리 안 보여요. 다시 한번 보세요. 브레이크 잡히는 순간 보세요. 여기에서 이때 브레이크 잡힐 때 이게 맞죠? 이게 오! 근데 이미 늦었죠. 그러니까 뒤로 날아간 게 아니고요. 요거요. 뒤로 날아간 게 아니고 요거는 상대차가 와서 부딪히는 겁니다. 블박차 잘못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이렇게 처리했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방송 본 지 세 달 됐습니다. 아, 그리고 블박하면 너무 어두운 거 말고 좀 렌즈 좋은 걸로 교체하라 그래서 교체한 지 일주일 만에 사고 났습니다. 너무 밝아서 실제보다 더 잘 보인다는 점 감안하고 봐주세요. 그렇죠. 눈에 보니까 훨씬 더 잘 보입니다. 낙하물 발견 시 불가항력이 되려면 크기와 색깔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거 그게 낙하물이요. 비닐하우스 뭔지 하여튼 뭔지 색깔도 회색입니다. 뒤차는 20-30m 뒤에 따라오고 있었고요. 또 오른쪽엔 트럭이 운행 중이라서요. 제가 급제동할 수도 없었고요.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 그리고 상대편이 100대0 아니면은 입원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담당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우리 본사 담당자가 분심이 갔다가 분심에서 예를 들어서 분심에서 8-2 뭐 또는 7-3 그랬는데 거기 불법에 소송 가면 판사가 무조건 기각시킨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택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 어느 보험사예요? 우리 보험사 담당자님이 분심 결과 불복하고 소송 가면 판사가 무조건 기각시킨다는데 새빨간 거짓말에 아저씨. 네, 택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소송 제기도 우리 쪽 피해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우리 쪽에 피해가 있으면 우리가 자차 처리하고 상대편한테 구상금 청구하니까 그래서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이거는 블박차가 잘못이 있으면 뒤에 차한테 물어주는데요. 과연 블박차 잘못이 있나요? 그리고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이어폰 끼고 통화 중이었고요. 그리고 차량에 비친 HUD 속도는 내비보다 7km 정도 더 나옵니다. 아, 111이면 한 100, 그러니까 7km 더 높게 나온다는 얘기네요. 사고 후 다른 차량 사고 당할 수도 있어서 도로공사에 치워달라고 했는데 못 찾았대요. 휴게소에서 뒤차 운전범과 제가 만나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라고 대화하고 악수하고 제 보험으로 접수해드렸습니다. 며칠 전 그 차가 렌트카래요. 렌트카인데 렌트카 회사가 내 잘못 100% 인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운전자분께서 입원할 거다. 그렇게 부추겨서. 그래서 기분이 좀 나빠요. 그래서 소송까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 녹음 있으면 소송 시 가짜 환자 보험 사기 교사죄로 렌트카 회사 처벌할 수 있나요? 즉,
입원 안 해도 될 건데 이것 때문에 입원까지 하게 됐다. 그러니까 입원할 필요성이 없는데 백병 안 하면 입원하겠다? 다치지 않는데 입원하면 그게 이제 보험 사기죠. 예. 그리고 저 조그만 켜갖고서 물론 그때 급제동하다 보면은 그런 뭐 다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블박차한테 잘못이 있는데 이거예요. 그리고 뒷차가 안전거리 유지했으면 저거 사고 안 나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 도로 내려가거든요. 뒤로 안 날아가는 겁니다. 뒷차가 빠르게 달려와서 부딪히는 거죠. 그거는 그 자리에서 떴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뒤로 가봤자 1m 뒤로 가는 거예요. 상대 운전자분이 매우 착하신 분인데다가 소송해봐야 실익도 크지 않고 상대차 수리비가 크지 않아 제과실 100%로 접수해주고 마무리해줬어요. 내 보험으로. 아이고. 블박차 잘못이 있어야 해주는 거죠. 자, 여러분께 투표해보겠습니다. 이번 사고, 블박차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기 제가 그래서 또 한 번 낙함으로 뭐였나요? 블박차에 여기, 그리고 나이트 비전인가? 이랬더니, 네, 울트라 나이트 비전입니다. 그리고 밟았을 때 소리를 봐서는 플라스틱 종류 같은데 확실치 않아요. 또 다른 사고가 날까봐 도로공사에게 치워달라고 전화했는데 못 찾았다고 전화 왔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찾아봤는데 결국 못 찾았답니다. 그리고요, 제가 방송 시청 한문철 TV 본 이후에 안전속도 웬만하면 지키는데 차량이 뒷차량이 바짝 붙으니 부담이 돼서 앞으로 쭉 빠져주려고 100km 구간에 105km 정도로 운전했습니다. 블박차 운전자에게 잘못 있나요, 없나요? 자, 블박차 운전자가 밟았기 때문에 튀었다. 블박차 잘못 있다. 1번. 블박차. 못 피한다. 블박차 잘못 없다. 오히려 안전거리 지키지 못하고 뒤에 따로 그 차가 잘못이지. 그 차도 안전거리 지켰으면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조용히 블박차 살짝 밟고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블박차 잘못 있다? 1번. 잘못 없다? 2번. 외국인들이 사고 가정집 안 했을 경우에도